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8일 아침입니다. 5월 8일에 이 바다 한가운데 와서 아침 새벽 지금 이제 6시가 돼갑니다. 저기 일몰 해 뜨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구름이 꼈고 이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해를 볼수 없으니까 요거 지금 아침에 하고 해가 있는 동쪽 있는 쪽으로 지금 옮겨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침 기도 일단 하고요. 그려 자비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다를 보면서 제가 기도 내겠습니다. 네. 저쪽에는 해가 빛이 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뭐 갑판이라 크게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물거네요. 하나님의 이끄심, 자녀들아를 바다를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제가 잡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같이 봅시다. 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창세기 6장 20절로 21절. 친구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 부모는 둘밖에 없다. 따지지 않고 자기만을, 오늘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네요. 3월 5일 날짜인데. 예, 네, 신기하네요. 아무거나 골랐는데. 따지지 않고 자기만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친구처럼 부모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10대들이 있다. 그러나 친구를 뛰어넘어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육하고 삶을 위해 시킬 신성한 사명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 누구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할 것이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말했다. 1862년 3월 5일 위스콘신주 로디에서 엘렌 화이트는 미시간주 배틀크릭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냈다. 화이슨 일상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라고 조언했다.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구나.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라. 시간을 내어 방을 정리정돈해라. 또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가만히 있는 손과 마음에는 사탄이 틈타기 때문이다. 그는 감동적인 영적 호소로 짧은 편지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라. 부모로서 우리는 가장 깊은 관심으로 너희를 살피지만 너희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다. 하나님만이 사랑과 무한한 자비로 너희를 구원하시며 구주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의 품으로 초청하신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기쁘게 순종하면 그분께서 구원을 거저 주실 것이다. 예,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6, 77.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많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중에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조금만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여러분에게도 다음과 같은 영감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할지 모른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지키고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잠언 6장 20절. 네. 어쩌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익히 아는 옳은 길로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그 결단을 내리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네. 그 결단 내리기에 좋은 오늘입니다. 네, 지금 배가
이렇게 정박에 있어서 그런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완전히 망망대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잠언 6장 20절 말씀을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에, 이 망망한 바다에, 이 망망대해에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심을 이 아침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가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주시고 또 찾기만 하면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침 이 방망대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처럼 오셔서 여인의 뱃속에서 1달 동안 깜깜한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명 이상이 살 때는 법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순종함으로 그 법을 지키도록, 사랑을 함으로 그 법을 지켜내도록 하셨지만, 무지한 탓에, 불순종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 불법의 싹슨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방비할 방법을 첫째 날 이렇게 수면 위에 껌껌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먼저 주셨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셔서 징조와 사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순종의 대가인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을 사망으로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확하게 애언 따라 오신 것처럼 다시 애언 따라 두 번째 오셔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신 것 그대로 오늘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해서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는 심판을 내리고 재판장으로서 다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기뻐하는 저희가 오늘 하루 이제 오늘 하루라는 점 속에서 또 내일 일주일, 1년을 선으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이 아침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변의 우리 지도자들, 지역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학교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 이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그런 하루가 가족들의 기쁨이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 구름이 꼈기 때문에 아침에 일몰을 제대로 보지 않겠네요. 저기 여기가 5층인데 10층에 올라가면 네, 어제 보니까 네, 더 멀리 이렇게 높이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가 구름이 꼈기 때문에 날은 밝았는데 지금 아침 6시 한 10분쯤 됐을 것 같아요. 1, 20분. 그런데 이렇게 아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야외에서 나와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봬요. 5월 8일입니다. 어떻게 아침에 제가 자녀들아를 교회지남 제가 그동안 여기 이런 교회지남을 네, 했습니다. 이 사람 아주 훌륭한 감리교 루돌프 볼트만 목사님이신 걸로 아는데요. 지나간 위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흑백 사진으로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봬요.